자, 경기 변동 할게요. 핵심 5로 갑니다. 5로 가면은 경기 변동은 그래도 좀 수월하실 거예요. 수요 공급이 좀 어려웠죠, 그죠? 천천히 가볼게요. 경기 변동으로 갑니다. 자, 제가 이제 핵심 5를 5를 가실 때 2번부터 좀 유도할게요.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변동하고 다르다는 거죠.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칠판 쪽에는 그냥요, 일반 재화예요. 부동산은 주택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 일반 경기가 좋게 되면 호황일 때 얘가 생산을 바로바로 생산할 수가 있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주택 짓는데 오래 걸려요. 그럼 회복이 빠르다, 회복이 느리다? 후퇴가 빠르죠. 정점에 도달한 차가 타선 기간이 길어요. 타짜는 게으르자를 타서 우리가 이 건축하는데 한 1년 정도가 뒤처진다는 거죠. 그 우리가 부동산이란 자체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앞선다, 뒤진다. 뒤진다는 게 깨끗하게 뒤진다는 거예요. 늦춰진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자기를 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차가 우리가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주기가 짧아요, 주기가 길어요. 진폭이 크죠? 진폭이라는 것은 정점과 저점 사이를 얘기하죠.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죠? 그럼 그거는 이제 타선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은 보통 경기가, 자,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된다고 나와 있나요? 근데 이게 반드시겠어요? 좀 일반적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나?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좀 재테크를 해서 좀 돈을 벌었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를 제가 보고 좀 느낀 바가,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서울에 강남이 집값이 오르니까 그립니까? 서울 일대가 오릅니까? 그럼 수도권이 또 오를 수 있죠.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재밌어요. 작년에도, 작년에 뭐 가격이 어떻게, 9.13 정책 전에 8.2 정책 있고 나서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면 강남서부터 꿈틀거립니다. 근데 거기가 제일 중요한 게 재건축 시장이에요. 재건축이 촥 올라가면 그냥이야 그 일대 강남이 또 올라가. 그럼 그 서울 일대가 올라가 버리고 그게 경기도 쪽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다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은 일반 경기보다 일반적으로는 후순환 쪽이에요. 근데 선행할 수 없다, 선행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항상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죠? 순환 국면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 국면이 분명하다, 좀 불분명이다. 불분명하고 불규칙적이다가 잘 나와요. 불명확합니다. 다 앞에 불이 붙죠. 쓰리불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후행한다, 병행할 수도 있다. 선행 후행 역행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독립이 안정시장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느려요.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죠. 후퇴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빠르게 나타나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착공에서 왕호까지 회복이 느리죠. 근데 우리가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쓰게 되면 그냥입니까? 확 냉각되기도 합니까?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측으로 경사가 졌죠? 그럼 자경사예요? 우경사예요? 우경사. 대칭이겠어요? 비대칭이겠어요? 비대칭형이 되겠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은 서서히 후퇴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실 때 올라가는 건좀 느리죠? 내려가는 좀 빠르다. 등산이 정점이 여기니까 저점에서 정점이 좀 길고 내려가는 건 짧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타선 기간이 좀 길어요. 일반 경기에 비해 앞선다, 뒤진다. 뒤지는 1, 2년 정도 늦추는 시간차죠.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죠. 그럼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다. 자, 우리가 보통 주식은 전순환 쪽으로 이제 움직이죠. 일반적으로. 꿈틀꿈틀하게 일반 경기 전에 투자하는 게 좋죠. 근데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후순환인데, 자, 이건 이제 제가 6번을 이제 설명해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 문제 들어갑니다. 자, 금융기관이 있어요. 금융기관이 이제 이자를 먹기 때문에 더 많은 이윤 쪽으로 배분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 경기가 있고, 일반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고업용 경기가 있다고 봐봐요. 그럼 상고업용 경기가 있다면 자 상고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다면 자 이 칠판 주개가 일반 경기일 때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늘립니까? 자 호황이면은 칠판 주개 생산을 늘리죠. 그냥요 공장 만들어요. 사무실 얻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금리를 올립니까? 그럼 돈의 흐름이 주거용은 보통 정책상 고리예요, 절이에요. 이쪽으로 안 물려주고 이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자 일반 경기와 상고업용은 그냥이요 동시 순환 쪽으로 움직여요. 근데 주거용은 역순환이라고 돼 있죠. 자 일반 경기가 안 좋으면 공장 안 만들죠. 그럼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어드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그냥이다. 역순환이다. 역순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얘가 일치하고 얘와 얘가 불일치하면 얘와 얘는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자,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 보통 주거용 부동산이 주를 이루죠? 그러면 그냥 평균해야 돼요? 가중평균을 해야 돼요? 근데 가중평균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 그래서 회복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 가셨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밑에 박스처럼 각국별별 특징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요. 들어보세요. 자, 일단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도 경기도 그냥이요. 순환을 해요. 그래서 꼭대기점이 정점이고 바닥점이 저점이죠. 네 개의 순환 국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업그레이드 정리를 할 텐데 자, 호황을 상향시장이라고 하죠. 그럼 상향시장의 다음에는 그냥입니까? 후퇴가 옵니까?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불황이죠. 불황이고 여기가 하향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회복이 옵니까? 그럼 일로 갔을 때는 가격도 올라가죠. 그럼 이걸 무슨 국면이라고 그랬죠? 확장 국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확장이에요? 수축이에요?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회상후화. 저점을 찍으면은 우리가 그걸 회상하니까 기분이 좋죠? 올라갈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후화다. 이렇게 해서 보는데. 자, 지금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밑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국면하고 중시하고 과거의 사례 금리 공과율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두 가지 국면이에요.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으로 알게 되면 됩니다. 그럼 확장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건축량, 거리량 다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라 움직이는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3대 측정 지표라고 합니다. 측정 지표가 3기역이거든요. 다 기역이 들어가요. 기역, 기역, 기역. 그럼 건축의 양은, 건축은 그냥이요. 공급 지표예요. 공급 지표고. 거래량은 수요 지표죠. 수요 지표다. 가격도 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가격 변동도 보조 지표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경기가 좋습니까? 좋은 것만은 아닙니까? 자, 우리가 투기가 발생하는 건 투기는 계속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거품 가격이죠. 떨어질 수도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태그네이션은 불황이고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야.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불황 속의 물가 상승입니까? 그럼 불황인데 물가만 상승하죠? 그럼 건축 원가가 올라가서 자재값이 올라가서 부동산이 올라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보조지표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럼 종합적인 측정이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허가는 선행, 착공은 동행, 완공은 후행인데 보통 이제 이 거래량하고 건축에 대한 착공량을 많이 쓰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갖고 볼게요. 그 확장은 하향이에요? 상향이에요? 수축은요? 하향, 내려간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은 일로 들어가죠? 회복하니까 이쪽은 이제 확장 국면에 들어가고 후퇴는 내려가니까 수축 국면에 들어가요. 그러면 중요한 게 거기 보시면 중시현상이라는 게 있나요? 누구 중시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매도자는 팔려고 해요? 거래를 미뤄요? 매수자가 앞당기죠? 매도자. 그래서 우리가 늦추는 사람 위주로 가셔야 돼요. 매도자가 높으니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누구 중시로 가야 됩니까? 매수자는 사요, 거래를 미뤄요. 매도자가 땡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는 따라 움직여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다 올라갑니까? 얘는요. 자, 갑니다. 확장은 내려가요? 올라가? 수축은요? 크, 예술이야. 상향은? 하향은? 회복은? 후퇴는? 크, 아트지, 아트. 매도는? 얘도 깜짝 놀랐나 보다. 야, 올라가고 매수는 내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건 그냥입니까? 반전됩니까? 그러면 누구에서 누구로? 매수에서 매도로. 얘는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반대 지표를 냈어요. 반대 지표가 뭐냐면 프린트를 보시면은 과거의 사례 가격과 금리 공과율이라는 게 있나요? 금리는 잘 출제될 가능성은 좀 적어요. 근데 금리하고 공과율까지 한번 다 보시는데 얘네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 지표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가고 막 상향시장 막 거래가 좋으면 그냥입니까? 내놓기만 하면 팔립니까? 공실고가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다, 그죠? 그럼 금리도 돈 빌리기가 쉽죠? 근데 하향시장에서는 그냥입니까? 거래가 안 됩니까? 공실고가가 늘어나죠? 돈 빌리기가 쉽으니까 금리가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따로세요. 과거의 사례 가격.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도 그냥이다? 반대다? 자, 손 들어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누구 중시죠? 근데 금리는 어떻게 돼요? 낮고 공가도 낮죠? 맞습니까? 그럼 과거는 나한테 무슨 가가 돼요? 하한가가 되는 거죠.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매수자는 가격이 떨어집니까? 근데 이전 가격은 무슨 선? 상한선이 되고 그 다음에 공실도 늘어나고 돈 빌리 금리도 높아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같이 움직임을 내겠어요? 반대로 움직임을 내겠어요? 반대로 움직임을 내는 거죠. 여기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보세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연습하실 때 같이 움직이는 게 난다. 반대로. 반대. 과거의 사례 가격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나 집에 가서는 이래도 되는데 시험장 가서 막 이러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막 이러니까 어머 장인은 저쪽으로 가세요.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죠. 안정시장은 국면이 아니에요. 안정시장은 우리가 순환 국면은 네 개의 국면으로 순환을 하고요. 회상우화로. 안정시장은 특수국면입니다. 그러면 얘는 안정시장은 순환해요? 순환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냐면 과거의 사례 가격을 봤을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세권에 전철역 근처에 소형 아파트는 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만약에 24평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럼 지금도 3억이지만 예전도 3억이라는 얘기죠. 그럼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더라도 저기 서울 강남이나 명동 가면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럼 불황이 강한 시장이에요. 그죠? 위치가 좋고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가 안정시장이라는 거지. 그럼 안정시장은 순환국면이야? 순환국면은 아니야. 부동산 고유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이야? 말 그대로 그냥이야? 안정이 돼 있어. 가벼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안정시장은 불황이 약하다, 강하다. 호황이 좀 약하겠죠. 가격은 안정돼 있고 가벼운 상승을 하면서 사례 가격은 과거의 사례 가격을 얘기를 해요. 과거를 집어넣으세요. 무슨 사례? 과거. 과거는 1년 전에 소형 아파트가 안 떨어지죠. 그러면 상한선, 하한선이야? 신뢰합니다. 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야. 그 가격이 그 가격이라는 거죠. 그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 도심지 점포를 얘기하죠. 경기 순환이다. 순환 분류는 아니다. 그래서 회상 후화 다음에 안정시장이 온다면 안 돼요. 어느 시장이나 거칠 수 있죠. 전혀 경기가 올라가면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시장인데 시험 문제는 예전에는 좀 나왔지만은 순환 국면이 아닌 거라고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안 뜹니다. 그냥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요 부동산에만 나타나요. 부동산의 독립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기다리고 있냐. 거미집은 이따 갈 테고 넘기시면은 자 기출 위주로 먼저 갑니다. 기출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출을 가시면은 8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81페이지로 가시면은 25번 있어요? 자, 기출 문제는 웬만하면 다 볼게요.
81페이지, 81. 81페이지. 기출문제 25번. 찾았습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죠. 비반복적이고. 그런가? 그 다음에 1번. 부동산 경기는, 여러분 봐봐. 지금 수도권은 약간 괜찮은데 지방은 좋아, 안 좋아? 지역별로 같다, 다르다? 같은 지역이라도 부분시장으로 다 틀리겠죠? 부동산 때문에 그렇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착공량, 거래량이라는 게 있죠? 이게 동행지표니까 이걸 많이 확인했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임일 경우 직전에 거래된 거래 사례는 현재 시점에서 무슨 선? 하한가가 되고,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는 경기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죠. 몇 번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아, 여길 안 했다. 프린트를 옆에다 끼워보세요. 여길 깜빡했네. 프린트를 보시면은, 그, 프린트의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게 있죠. 순계추무라는 게 있는데, 자, 부동산 경기는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경기 변동의 유형이 순환이에요. 순환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순환적 변동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경기 순환이. 그래서 계속적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까 따보세요. 회상 후화. 그럼 이따가 봐봐. 지금 회복 호황 정점 후퇴 불황 저점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따가 5월달에 정점을 찍고 후퇴한다는 건 계절 찍으셔야 돼. 순환 찍으셔야 돼. 순환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그럼 얘가 계절적하고 반대로 나오는데 계절적은 그냥입니까? 1년 단위로 반복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단위로 반복을 해서 봄 가을은 어떻습니까? 거래가 많아지는데 자 방학 때 그 대학교 방학 때 그냥 원룸에 공실이 생겨 매년 12월 달부터 춥죠? 그럼 건축 화량이 다른 달보다 줄어들 수 있죠? 그럼 이건 순환이야, 계절이야? 자 추세적이라는 자체는 순계춤으로 암기하시는데 추세적은 그냥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죠? 경제성장이 장기적이고 무작위적이라는 게 있나? 별표쳐 아주 중요한 거야. 무작위적 불규칙 변동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시적 우발적 정부의 정책이라는 얘기죠. 정부의 정책은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지금 또 정책을 꺼내놨죠? 무슨 정책을 꺼내놨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끄집어냅니다. 체크하셨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그냥이야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워. 배우죠? 안 배워? 배우죠? 그러니까 머리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둔촌동 지금 분양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안 했어요? 그럼 상한제가 적용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한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히려 못 올려요. 못 올리니까 조합원의 수익이 약해지겠죠. 그럼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이야 규제가 나타나. 규제가 나타나면 상당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분양, 후분양 아시죠? 그래서 다 후분양으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무슨 말 알겠어? 후분양은 나중에 가격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후분양도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후분양도 그냥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켜. 상한제를 적용시키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정책상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봤자 지금은 뭐 어떨까?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정책에 대한 건 못하잖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무작위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 근데 아직은 시행됐어? 아직 안 됐어? 안 됐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고만 있는 거지. 그럼 그 시행을 딱 하자마자 혜택을 보는 사람과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이 갈리겠지. 얘기 좀 해봐. 3기 신도시 알지. 그것도 그냥이야 예측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것도 혜택을 본 사람이 있고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겠지. 이게 그냥이야 무작위적이야.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계속 머리싸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투기꾼들하고 정부에 대한 머리싸움, 그죠? 그래서 계속 하는데, 이쪽은 뭐 나쁘다고는 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규제를 하게 되면, 내 얘기 들어봐.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을 할까? 늦출까? 그럼 공급 물량이 나와, 안 나와? 가격은 어떻게 될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이 틀려? 3기 신도시도 지금 이걸 배우고 있잖아. 3기 신도시 발표됐다고 해서 막 아파트가 막 내일 생겨? 장난해? 그냥이야 또 오래 걸려. 그렇죠. 정책사항에 대한 시차가 있다는 거죠.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 막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개론을 배우고 있다는 거야. 정말 학개론이라는 게 왜 학개론인지 알아? 학을 띠니까. 개 같은 건데 이게 다 우리 머리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냥이야 예측하기가 어려워. 예측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개론이 왜 개론이니까 괴로워서 개론이래. 학을 띠는, 그죠? 내가 노량진 때 학개론이라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학을 띠는 개 같은 학문이라는데 그 도움이 돼. 우리 후분양, 선분양을 다 배운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작위적인 예견에 예기치 못해. 예기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건축하는 애들은 지진이 나기를 원해요. 너무 많이 나면 지도 뒤지니까. 그냥이야, 살짝, 살짝. 그, 부서질 때까지만. 그러면 그냥이야, 건축 활동이 활발해. 돈을 벌거든요. 근데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 우리가 계절적은 그냥이야, 예측할 수가 있어. 지금 무슨 계절이야? 지금 무슨 계절인지도 몰라? 여름이잖아. 여름 다음에 뭐가 와?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 시험 보러 가야 돼.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서 얘와 얘를 또 바꿔낼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무작위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26번으로 갑니다. 26번으로 가시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는 딱 정확한 게 4번이 정답이죠. 찾았습니까? 상향 회복 손을 둘러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대한 거래 사례각은 현재 시점에서 하한선이 되겠죠. 이해 갔나? 다른 것들은 지금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 27번에 가시면은, 자, 내가 그냥이야, 회복이 느렸어. 그럼 저점에서 정점은 가는 기간이 짧을까, 길까? 정점에서 저점에 내려가는 게 좀 단기가 되겠지. 2번, 후퇴 국면이 일반 경기와 병이 장기화되면 점차 공실률이 더 늘어나겠지? 자, 상향시장은 매도자지? 매도자는 팔려고 그래, 거래를 밀어. 매수자가 앞당기겠지. 바뀌었네. 그래요? 후퇴 국면이란, 자, 아까 잡아봐. 회상 후하죠. 후퇴 국면은 어느 국면 다음에 와요? 상향시장 다음에 온다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경기가 회복하니까 하향이야, 회복이야. 회복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건축과 시적 건수가 점차 증가하죠?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28번, 5번, 후퇴 국면 손들어. 매도야, 매수자야. 매수자죠? 아니, 짝대기가 내려가잖아. 그럼 과거의 사례가는 새로운 거래의 무슨가? 상한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디가, 지금 후퇴니까 내려가죠? 상한가가 되거나 여기서는 또 이전가가 돼서 기준가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 가격이 그 가격이라는 거죠. 기준가라는 건 잘 안 됩니다. 29번을 가볼게요. 29번을 가시면 회복은 그냥이야 올라가. 그럼 A는 그냥이야 매도야. D는요 매수가 되겠죠. 매도 매수에 찾아야겠죠. 그럼 회복기는 그냥이야 건축 건수가 증가해. 공실이 감소하니까 1번이 정답이죠. 근데 주의하실 게 회복기는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데 상향기는 그냥이야 건수가 최대야. 회복기는 공실률이 감소하는데 상향기는 공실률이 최저죠. 뭐 이런 것들도 장난칠 수도 있죠. 그 정답은 몇 번? 1번. 거미집은 있다 할 거고 넘겨보세요. 그럼 저자분이 어떤 거를 냈을까라는 거. 그래서 페이지로 가시면 9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6페이지에 37번 있나요? 갑니다. 자, 후퇴 국면은, 자,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도에서 매수로. 2번은 예전에 나왔지만, 부동산 경기는 재건축 경기예요? 건축 경기예요? 건축 경기고. 상향은 직전 거래 사례 가격 현재 시점에 새로운 거래에 무슨 선? 하한가가 되겠죠. 올라가니까. 얘기 좀 해봐요. 제가 아까 건축량은 수요였어요? 공급 지표였어요? 공급이었죠. 건축량은. 그러면 5번이 정답인데 공급이 탄력성일 땐 발산형이 된다는 건 제가 거미집 바로 할 겁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답만 볼게. 후퇴야 후퇴. 내려가. 그러면 매도의 매도야 매수야. 매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9번의 기억을 보시면은 39번은
주거용이 건축 경기는 공공용 부동산과 반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의 운동이 일반 경기의 변동보다 뒤지는 시간차를 진폭이라 그래요. 타성기간이라 그래요. 타성기간. 진폭기간이 아니죠. 타성기간. 그 타성기간이 1, 2년 정도 늦춰지는 건축기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진폭기간이 맞다, 타성기간이 맞다. 왜냐하면 칠판주계는 1시간 정도만 만드는데 우리가 1, 2년 정도 늦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성기간이고 부동산 경기는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이 짧고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이 긴다는 게 나왔죠. 불황이 강한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약한 게 주기도 한다. 하향 국면에서는 매수되고요. 상향은 부동산 종류 관계없이 활발하고요. 하향은 불황이 약한 유형의 부동산이 타격을 받겠죠. 큰 호화주택 같은 거. 하향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이 무슨 선? 상한선. 거미집은 공급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주거용이에요? 상고음용에? 그럼 다섯 개만 맞겠죠? 5번이 정답이다. 넘겨봅시다. 자, 빨리 가기 위해서 답만 볼게요. 40번에 4번. 부동산 경기는 안정시장이 순차적으로 순환을 합니까? 안 하죠. 40번에 4번이 정답이죠. 41번에 3번. 상향은 매수예요? 매도예요? 매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향 국면은 중개활동을 누구에서 누구로 중시로 가요? 매도에서 매수자 중시가 되겠죠. 아까 제가 회상 후화 아시죠? 그러면 회복 다음에는 회상이 와야 되죠. 바뀌었죠, 그죠? 순서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산술 평균이 맞아요? 가중 평균이 맞아요? 가중 평균이 맞고. 자, 4번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바꿔보세요. 거미집은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일정 기간이고 수요만 직각이거든요. 5번이 정답입니다. 공급의 기울기가 끄면 우리가 안정 조건이 수렴형이에요. 무슨 형이다? 수렴. 그래서 이따가 후술할 거. 몇 번 정답? 5번. 자, 4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자, 우리가 선행적이라는 건 그냥요, 예측을 해요. 그러면 건축 허가량이나 건축 자재 수요 동량이라든지 이런 건 예측할 수 있죠. 근데 거래량과 등록세 징수 현황은 동행 지표예요. 그럼 선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동행 지표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알기 때문에 선행 지표가 아니라 동행적 지표라고 나중에 해설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5번에 건축 자재비가 상승했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한 투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호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정답은 4번이 틀렸죠? 44번의 3번. 부동산 경기는 장기적 변동. 아, 이거 하지 마. 일단 일반 경기가 더 길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장기적 변동은 일반 경제 장기적 변동보다 기가 길고 지역적 규칙이다, 불규칙이다. 불규칙인데, 우리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 변동은 일반 경기보다 더 짧거든요.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 부동산 경기는 따라서 17에서 18년. 근데 이 일반 경기가 장기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 저자가 해놨나 볼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야, 안 해놨네.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 일반 경기가 5, 60년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일반 경기가 그냥입니까? 더 길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가세요. 출제는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이해 갔어요?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아까 그 문제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마찬가지로 45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7번에 가시면, 옳은 거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47번으로 가시면 상향은 가거래 사례 가격이 상한선이에요? 하한선이에요? 하한선이 되고, 자, 아까 건축량은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이고, 후퇴가 거래가 감소하고, 전문자가 매도자, 매수자가 3번이 정답이죠? 방학 기간 동안 원룸에 공시된 건 무작위예요? 계절적이에요? 부동산 경기는 재건축이에요? 건축이에요? 건축.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자, 거미집은 이 저자부에 대한 이론으로 가볼게요. 거미집으로 가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미집 모형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탄수 공탄발이 출제가 되는데, 자, 가볼게요. 개미예요? 거미예요? 곤충도 나오죠?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미집인데, 자, 이거예요. 아까 우리 부동산은 일반 경기보다 그냥입니까? 뒤집니까? 그냥이요? 늦춰져요.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개미가 아니라 이제 거미집 이론입니다. 들어볼게요. 거미집. 자, 거미집 이론은 스파이더맨이 얘기했어요? 에치케리가 얘기했어요? 에치케, 스파이더맨이 얘기한 게 아니야. 1900년 초반에 미국 농업 경제학자인데 옥수수 가격 파동을 얘기합니다. 가격 파동. 그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해댄다는 거. 불안전해요. 오늘은 마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자, 아까 수요자는 시차가 없죠? 그럼 수요자는 그냥이요, 가격의 직각이에요. 비탄력적이야, 가격이 탄력적이야. 근데 공급은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시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정 기간이 후가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야지만 된다는 게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참 당연한 겁니다. 자, 수요자는요, 그냥입니까? 바로 가격 보고 삽니까? 사죠. 가격이 안 맞으면 좀 덜 사면 되고, 맞으면 많이 사면 되잖아. 얘기해봐요. 마늘 사는 아줌마가 아줌마한테 막 물어봐요, 가격을. 얼마야? 했더니 막 얘기해요. 했더니 막 다 듣고 나서 내년에 올게요. 매먹고 도망갑니다. 많이 던져버리겠죠, 그죠? 그럼 그냥이에요. 가격이 직각이에요. 근데 공급은 그냥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자, 가격이 오른 거 보고 갑돌이가 농부가 마늘 심죠. 근데 바로 나옵니까? 안 나오지. 내년에 내답하죠. 내년에 내답했더니 갑돌만 심었다, 다 심었다. 온통 마늘이 쏟아 나온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럼 그냥이야. 가격이 폭락해. 폭락한 걸 보고 갑돌이가 일단 마늘 심는다, 안 심는다? 심어. 그럼 다음에가 궁금하지. 그럼 다음에는 갑돌이만 심었어, 다 안 심었어? 가격이 어떻게 되지? 그럼 뭘 또 갑돌이 일단 안 심는다, 심는다? 밤새겠다. 그럼 제가 할게요. 이건 어떤 걸 전제하냐면 폐쇄경제를 전제를 해요. 그때 당시는 개방경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마늘을 수입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지금 폐쇄경제예요, 개방경제예요. 한물 간 거죠. 얘기해봐요. 그래서 이 농산물에 적용되지 공산품 하면 돼요 안 돼요? 공산품은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은 바로바로 생산이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요, 암만 FTA에도 그냥입니까? 외국 주택을 수입 못합니까? 그럼 부동산에만 접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재수 없게 공인중개사시험 문제만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부동산도 그냥이야? 시간이 오래 걸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공급자가 미래를 예측한다면 공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다시 스토리를 갈게. 아까 가격 오른 거 보고 그냥이야? 갑돌이가 많이 심어. 갑돌이만 심을까? 그럼 다음엔 가격이 어떻게 돼? 예측해 못해. 못한다는 거예요. 예측을 못한다는 가정한다는 거예요. 예측을 한다면 거미집이 안 생긴다는 거죠. 단기 장기를 아시죠? 그러면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그러면 수요만 증가하죠?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그럼 가격이 폭등해버리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그냥이야 공급자들이 신나? 정말? 그럼 갑돌이만 심어? 다 심어. 그럼 장기는 그냥이야 많이 쏟아져 나와. 그럼 가격은요, 다시 폭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미래를 예측 못합니까? 현재의 가격만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만약에 2019년이고 2020년이면 내년에는 작년 가격으로 간 거예요. 맞아? 예측한다, 예측을 못한다. 그죠? 그걸 가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얘가 거미를 키운 거야? 거미집을 발견해낸 거야? 거미를 키운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서 얘가 수요, 수탄은 폭탄 이름이 아니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야. 그럼 아까 봐봐.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주거용이 더 대체재가 많으니까 더 공급이 잘 되죠? 그럼 아까 문제에서 주거용이 더 적용되어 상고음용이 적용돼요. 상고음용이 적용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공급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럼 공급자가 주도하면 안 돼요. 수요자가 주도해야지만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럼 수요명이라는 것은 그냥이요. 균형가격 안으로 들어와요. 불안전, 안정. 안정적이 수요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거미를 키운 게 아니라 그러다가 거미집을 발견해낸 거죠. 그럼 가격과 양인데, 자, 공급이 이렇게 완만하, 가파르고 수요가 완만하면 균형을 이루면 시장이 안정을 이루겠죠? 근데 우리가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공급이 안 됩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갑돌이만 심어요? 다 심어. 다시 가격이 떨어지죠. 다음에 안 심으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죠. 어머, 그냥이야? 거미집이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움직였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정확적이나 아니면 정태적일까요? 움직이는 동태적일까요? 동태적인 것은 그 움직이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로 해서 부산 갔다 끝나 중간에 과정이 있어. 그러면 정태 찍어, 동태 찍어. 그래서 왜 그러느냐는 안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그냥 야매로 지금 10시쯤 다가오는데 거미를 키우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친구들이 자꾸 호프 마시러 나오라는 거야. 나 거미 키우는데 어떠냐니? 그리고 냉동실에다 얼려놓으래. 그래서 정태야, 동태야. 동태라는 거죠. 잘 찍으셔야 돼요. 그럼 정확적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수탄수라고 그랬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이고 기울기는 그냥요 반대예요. 여러분들 아까 탄력적인 놈은 어디로 퍼져요? 옆으로 퍼지죠. 그럼 그냥이야 키는 작아. 그렇죠? 그런가요? 키는 얘가 더 큰 거죠. 공기가 더 커요. 그럼 이렇게 플러스로 고치셔야 되는 거죠. 0.5라면 그럼 다음에 수탄수렴, 공기수렴.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일 때가 수렴형이고 공기가 더 클 때가 수렴형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탄이 더 커요. 그럼 공탄이 크면 그냥이야 이건 발산을 해. 불안정 쪽으로 이탈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건 발산형이니까 따라서 공탄발. 자, 그러면 수탄수니까 수가 나오고 공포탄을 발사할 수도 있죠.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수기가 더 큽니까? 공기보다 수기가 더 크죠? 맞아요. 근데 순환형은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 프린트로 가시면은 거미집이론으로 갈게요. 수요는 그냥입니까? 즉각입니까? 공급은 일정 기간 시차가 존재해요. 그러면 공급이 안 되니까 주거용보다는 어디에서? 상고음용이 더 발생되는 거죠. 맞습니까? 수탄수렴, 공탄 발산이죠? 그래서 순환형이고 기울기는 반대다. 그렇게 가시고 갑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요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에서 나옵니다. 체크하셨죠? 그럼 기출문제부터 볼게요. 넘겨봅니다. 거미집으로 갈게요. 자, 거미집의 대표적인 문제의 기출이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83페이지로 가시면 30번 문제 있나요? 갑니다. 30번 문제가 정답은 1번이라고 돼 있죠? 자,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공급보다 클 때는 수요명이 되겠죠? 자, 가격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으면은 이탈 발산이에요? 순환이에요? 순환이 되겠죠.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확적이었어요? 동태적이었어요? 정확적이 아니죠? 비교 정확적이 아니라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고쳐주시고요. 고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4번은 공급량이 됩니까? 일정기간이고 5번이 가격 변화하면 수요는 집값 변화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넘겨보시면은 31번의 기울기는 다 플러스로 고치셔야 돼요. 그럼 같은 것부터 찾아볼게요. B가 같나요? 순환형이고 C는 공기가 더 크죠? 수렴형이고 A는 수기가 더 크니까 발산형이 되겠죠? 자, 밑에 문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 문제부터 볼게요. 넘겨보세요. 예상 문제부터 보시면 거미집 이론입니다.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가볼게요. 자, 지금 가시게 되면은 예상 문제, 거미집 아까 다 풀었고 우리가 100페이지에 46번 안 풀었죠? 46번은 되게 쉬워요. 자, 가볼게요. 자, 지금 46번은 A 부동산은 탄력성은 이 수치가 큰 게 탄력적이죠? 그럼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수요니까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 되고요. 그런가요? 기울기는 플러스로 고치셔야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구에 더 기울기가 커요? 공급의 기울기가 크니까 둘 다 다 수렴형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자, 48번 문제 정답은 몇 번? 3번. 자, 수요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건 수렴형이에요? 발산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48번에서 3번에 멈추셨는데 일로 와봐. 안정적. 자, 일로 와봐요. 여러분들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수렴형이 안정이라는 거죠. 얘가 불안전하고.
그래서 지금 멈췄어요. 내가 왜 가만히 멈췄냐 하니까 그게 없거든요. 그럼 안정 조건은 수렴형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수렴형이 되려면 수요의 기울기 절대값이 자 어떻습니까? 공급보다 커야 됩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커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안정 조건으로 간다는 얘기야. 얘기해봐. 안정에다가 수렴이라고 적어. 적었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조용한 거야. 그럼 바뀌어야지. 그다음에 공급자는 그냥입니까? 현재의 시장님들로만 반응합니까? 자, 예측했어요? 예측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만 갖고 본 거죠? 그다음에 공급자는 전기시장에 성립한 가을 기준으로 금기의 생산량을 결정하죠. 시차가 있죠. 그래서 금기에 생산된 수량 모두 금기에 판매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용이나 공업용이 주거용보다 더 작용된다 했죠. 수요는 시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 수요는 현재 가격, 미래 수요는 미래 가격이 결정이 되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문제가 됐다 어려운 게 작년 문제인데 넘겨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교재로 가시면은 아까 그 계산 문제가 있었어요. 마지막 문제 기출에 넘기시면은 84페이지 32번을 안 풀었죠? 32번.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32번은 자, 지금 여러분들 32번에 보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라는 게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예전에는 그 P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Q로 나오진 않았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분이 굳이 P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P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저자가 해설대로 간다면 지금 A 부동산이 있죠? 그 A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지금 QD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저자분에 대한 거를 또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예전 32번에는 지금 A 부동산 상품이 있죠? 그럼 A 부동산 상품에 QD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죠? 얼마라고 돼 있거든요. 100-P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옮길 수 있죠.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에 100에서 마이너스 QD를 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P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요 Q 앞에가 기울기거든요. 그러면 1이 되죠. 여쭤볼게요. 자, 이걸 옮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가요? 따라서 Q 앞에가 기울기다. P가 있으면 나눠주면 되거든요. 대답해 보십시오. 그럼 그냥입니까? 1이 됩니까? 1이 되니까 넘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기프트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요 Q 앞에가 숙이라 그랬죠? 그럼 얼마죠? 근데 만약에 2가 있으면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저자분처럼 이 함수 관계를 옮길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해 갔나? 그럼 가볼게. 지금 EQS가 있지? 이것도 바꿔 그냥 가만히 놔둬. 요거 P 앞에 없으면은 그냥 2가 되고 있으면 나눠주면 되거든요. 됐다 쉬워요. 나만 쉽나 봐. 자, 그러면 요거 P에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거든요. 안 나눠주면 되니까. 그럼 2가 되는 거죠? 그럼 수기가 1이고 공기가 2니까 수렴형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를 가볼게요. B상품. B상품은 P 앞에 있죠? 나눠줘야 돼요. 그런가요? 자, 그럼 제가 아까 Q 앞에가 기울기라고 얘기했나요? 그런가요? 자, 아까는 그냥입니까? 요 P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있으면 나눠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500-2P거든요. 동영상 듣는 분 보세요. 같이. 이 P가 있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없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있는 게 어려운 문제죠. 이걸 알아야 문제를 할 수 있는 거야.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있으면. 나눠줘야 되거든요. 나눠주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몇 분의 몇이 되죠?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얼마나 쉽니 이게. 너무 쉬워 이게. 계산 문제도 아니야. 조용해. 3QS가 있지? P 옆에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아이씨, 또 있다, 그치? 마이너스 20에다가.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0에다가 몇 피야? 그럼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6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니까, 이 똑같으니까 순환형이 되겠죠. 반드시 부셔야 됩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피로 고칠 필요가 없어요. 이 저자분이 굉장히 좀 성실하신 분이에요. 피로 고친 다음에 큐어 풀하라는데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 말이 틀려? 맞잖아요. 더 쉬울 수 있잖아, 그지? 그냥이야, 큐어페가 기울기야. 피가 있으면 나눠주면 됩니다. 그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더 쉬울 수 있다는 전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숫자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나눌 필요가 없죠. 얘기해봐. 그러면 바로 그냥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2번이 거미집 모형은 무조건 됩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형과 무슨 형이에요? 야, 그러면 AB는 보완제겠네. 내 말이 틀려? 맞지? 그럼 가격과 양이 반대겠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하니까 빌라가 어떻게 된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도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무슨 제다? 보완제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거미집은 32번을 무조건 뜹니다.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나 조용히 해서 내가 한번 가볼게. 이게 말이야. 원래는 이렇게 나왔어. P꼬로 500-EQD로 나왔었다고. 이 전에는. 응? 그러면 P에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없이 낫죠.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수기가 돼? 2가 돼요. 맞아요? 근데 4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죠. 맞나? 근데 이놈들이 머리를 쓴 거야. 그냥이야, QD를 옮겼어. 옮기고 500-P라는 거지. 이게 뭐 어려워? 쉽지? 그냥이야, Q앞에가 기울기야. P 있어, 없어? 없으면 2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 저자처럼 P를 고칠 필요가 없고, Q앞에를 기울기로 잡고 P만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거미집은 무조건 수탄수 공탄발이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 1번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을 때는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아유, 공인중개사. 그지? 공인중개사는 그냥 맞추면 돼. 원리를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학교로 학문하러 왔어요? 아니죠. 그냥 Q 앞에가 기울기다만 보면 되는 거야. 날 봐봐. 연습게임이야. P 앞에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그거는 가져가. 내가 한번 해볼게. 아니, 책 보지만 내가 만드는 거야. 임의적으로. 왜 이렇게 불안하게 책을 봐. 그럼 마이너스 EQD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니? 2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없는 게 낫잖아. 그지? 선명하잖아. 가져갈 때 잘 가져가. 지금 마지막 기회야. 수기가 2가 되잖아. 맞아요? P 300. 자, 어떻습니까? 자, Q는 플러스가 붙거든요. 그럼 100에다가 플러스 3QS 할 수 있죠? 그럼 얼마나 쉽냐? 3이 기울기가 공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조심해. 그냥이야. P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4야, 그러면 그냥이야 4분의 2야. 그럼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만약에 얘가 2야, 그럼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3인 거죠. 근데 큰일 났다는 거죠. 누가 커? 그러면서 윗대가리가 큰 게 크다. 그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 자식들 말이야, 그냥이야 이걸 옮겼어. EQD라고 해서 이거를 500에서 마이너스 4P로 옮긴 거야. 옮기면 달라져? 달라지긴 뭐가 개뿔이 달라져? 안 달라져. 이해 갔어? 이해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야. 3QS를 그냥 놔뒀지? 그 다음 P에다가 마이너스 2P를 간 거야. 이게 뭐가 어려워? 그냥이야, 요거 기울기야. 나누지? 그럼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거 나누지?
그럼 2분의 3이 되는 거고, 윗대가리가 큰 게 큰 거고, 나는 그냥 마지막으로 이거 끝날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계로는 전혀 강사가 여러분한테 경제학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저게 왜 기울기가 되는 건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암기식으로 Q앞에가 기울기입니다. P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줍니다. 그냥 강력하게 하는 게 깔끔한 강의야. 그, 알아? 그러면 그냥 합격하면 돼. 합격하면 되지. 뭘 기울기를 알고 난리야. 의뢰인이 와갖고 기울기가 얼마인지 어떻게 구해요? 그걸 물어볼 거야? 안 구해. 의뢰인이 뭘 그걸 물어봐. 합격만 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쉽게 가세요, 쉽게. 오케이? 다음 주는 또 풀어오세요. 오늘도 아쉽지만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